다음 앨범을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지. 안녕하세요. 음악을 리뷰한 남자 프로에서 미친 감성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입니다. 자, 오늘은 SM의 사기 캐릭터 조합으로 모인 Got The Beat의 Step Back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아, 이 곡 지금 난리예요. 이 곡을 좋아하는 분도 당연히 많겠지만 너무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유튜버나 음악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, 제가 16년 전인 2007년도에 이 천상지 더 그레이스 앨범부터 곡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SM의 음악적 전략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것 같아서 오늘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노래 많은 분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전 일부러 이런 노래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리뷰해볼게요. 감성 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되었습니다. 지금 당장 네이버 어플에서 감성 사운드를 검색해 주세요. 요즘 아이돌 곡에서 빠질 수 없는 808 베이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힙합 R&B 장르인데요. 보통 이런 808 베이스 사운드의 곡들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처럼 E마이너 코드, 즉 어두운 코드를 누르는 게 일반적인데요. SM은 정반대의 느낌의 F메이저 코드를 눌러요. 근데 또 보컬 멜로디의 라인은 밝은 느낌이라서 YG와 다르게 오묘한 느낌이 드는데, 아, 이 작곡가의 관점에서 솔직히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좋지는 않았는데, 이 노래에 관련된 댓글만 봐도 가사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, 가사 정말 중요하죠. 하지만 대중들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곡이 좋은지 아쉬운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노래 자체가 좋으냐 아니냐예요. 제가 음악을 처음 들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고, 7300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70%가 보컬 멜로디고 22% 편곡 사운드, 7%는 가사였어요. 그 말은 즉 보컬 멜로디와 편곡까진 노래이기 때문에 90%에 넘는 투표가 노래 자체를 먼저 본다는 것이죠. 아, 근데 제가 이 투표를 보고 놀랐던 거는 2010년대 전만 해도 편곡 사운드보다는 가사가 더 위였는데, 확실히 요즘 분들은 사운드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결론은 노래 자체가 좋으면 사실 가사가 아쉬워도 상관없다는 건데, 대중들은 이 노래 자체가 아쉽다는 거거든요. 노래가 좋으려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, 사기급의 가수의 가창력인가요? 아니에요. 가수의 가창력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발라드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박효신님인데, 노래의 신인 박효신이 발매한 100곡에 넘는 노래가 다 히트곡 느낌처럼 좋으신가요? 아니죠. 좋은 노래만 좋죠. 노래가 좋으려면 첫 번째 보컬 멜로디가 대중적으로 좋아야 해요. 대중적이라는 거는 엑소의 으르렁처럼 딴딴따라딴딴따라딴 리듬이 재미있으면서 감성적인 느낌도 들어야 하는데, 이 스텝백의 후렴 멜로디는 대중적인 느낌보다 SM 가수들이 정규 앨범을 내면 인트로 곡에 본인들 소개하는 느낌의 곡들을 내잖아요.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리고 노래가 좋으려면 두 번째, 보컬 멜로디가 대중적이지 않다면 반주에서 확실한 멜로디가 나오면 돼요. 에스파의 세비지 I'm a killer, 널 잘 들어보시면 이 노래의 보컬 멜로디 굉장히 어려워요. 제 또래들은 이 노래 절대 못 따라 부르거든요. 근데 이 노래가 잘 될 수 있었던 건 반주에서 이 멜로디, 이 멜로디 라인이 확실하고 사운드가 너무 좋죠. 그럼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데, 스텝백은 반주에서도 베이스가 그냥 웅웅거리기만 할 뿐 확실한 멜로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이 노래가 아쉽게 들리는 건데, 오늘의 키포인트 일부러 낸 것이다. 제 리뷰 중 오늘의 키포인트 말이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겠지만 이 곡의 작곡가가 누구죠? 유영진이죠. K-POP엔 네 분의 작곡의 신이 있어요. YG의 테디님, JYP의 박진영님, RBW의 김도님, SM의 유영진님. 이분들의 공통점은 보통의 음악인들은 평생 한 곡의 히트곡도 쓰기 어려운데 이 네 분은 몇십 년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처럼 히트곡을 쓰는 게 제일 쉬웠어요 할 만큼 계속 히트곡을 써서 이 작곡가들 사이에
보면 아 이거 무조건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갔다 왔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작곡의 신인데 보아, 태연, 효연, 웬디, 슬기, 카리나, 윈터라는 초호화 어벤져스급 가수를 데리고 정말 대중적인 느낌의 히트곡을 못 써서 이런 노래를 가지고 나왔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제 생각에 이 곡은 정규 앨범의 1번 트랙엔 스텝백 같은 분위기의 노래를 넣듯 앞으로 이분들이 낼 많은 앨범 중 인트로 1번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대중성의 맛을 싹 빼고 낸 거예요. 그래서 작곡가의 관점에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보통 중소기업의 엔터에서 이런 사기 캐릭터 조합이면 한국 차트 1위를 빵 찍을 노래를 내며 떼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대단한 가수를 가지고 이런 노래를 냈다는 점에 실망하신 분들도 다음 앨범을 기대해보시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또 대중분들이 여러 번 듣다가 좀 익숙해져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음 앨범에 대중적인 곡을 들고 나오면 와 이거 진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며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에 지릴 것 같은데.